내 인생에서 제일 힘든 촬영이었어요. 저 가짜 소나이보다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지금. 아, 그 정도야? 거긴 그냥 구르면 끝나거든요. 여기는 굴러도 안 끝나. 오늘 배울 내용은 경우의 수와 확률 부분이야. 전체로 가는 거구나. 진짜 배우는 거야. 좋네요. 자, 경우의 수를 알려면 너네가 시행의 정의부터 알아야 돼. 시행? 아. 시행. 어, 자, 이마. 너 이거 1 나오게 하면은 내가 잘생긴 의대 동기 쓰겠어. 잘생긴 의대 동기 쓰겠어. 네? 알겠습니다. 이번 역은 시흥. 선생님 이거 인정해 주셨죠? 선생님 이거 촬영하고 있죠? 저 잘생긴 의대생 소개해 주신다고. 이렇게 우연에 의해? 선생님! 1이 나왔잖아. 선생님 저 선생님이 나온 게 됐는데. 아니야. 저 선생님 충분해요. 그럼 둘이 사귀어요. 선생님 저 어때요? 싫어요? 자림 씨 아주 참아요. 자림 씨 세계계산서 보면 놀랄걸요? 반지 빼고 싶을지도? 그럼 우리가 시행이 이제 뭔지 알았잖아? 네. 이렇게 주사에 던진 행위야? 근데 1이 나왔지. 그 결과를 우리가 사건! 그렇지. 그럼 주사에 한 개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지금 6개! 따라서 너네가 6개라고 말한 게 경우의 수. 잠깐 경우의 수를 짚고 넘어가보자. 참고로 경우의 수와 관련된 개념에는 시행 사건이 있는데, 시행은 주사위를 던지는 것처럼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 지배되는 관찰이나 실험을 의미하고, 사건은 그 시행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진자림이 주사위를 던지는 것은 시행이고 일이 나온 것은 사건이겠지.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숫자의 가짓수를 경우의 수라고 하는데, 이거 모르면 안 된다. 중학생도 아는 거다. 경우의 수 문제를 쉽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그중 하나가 합의 법칙이라는 거야. 첫 번째 법칙은 바로 합의 법칙이다.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M이라고 하고,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이라고 하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은 N과 N을 더하는 것이다. 자, 이제 우리는 합의 법칙을 배웠잖아. 근데 내가 아까 두 가지 법칙이 있다고 말했지, 대표적으로. 합이 있으면 곱이 있죠. 그렇지, 합이 있으면 곱이 있지. 자림이가 곱의 법칙 한번 개념 읽어볼까? 어딨냐? 선생님한테 어딨냐? 아니야, 레오니한테 했어.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M, 그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이라 할 때 사건 A, 사건 B가 동시에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곱하기 N. 여기서 꼭 기억하자.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조건이면 합의 법칙을 사용하고,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거나 연이어 일어날 때는 곱의 법칙을 사용한다. 그래서 곱의 법칙에서 중요한 거는 두 사건 A, B가 동시에 또는 연달아 일어난다는 거. 경우의 수는 또 확률이라는 거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확률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정도를 뜻해. 확률이 예를 들어서 0이야. 그러면 그 사건이 일어날 정도는? 0! 없다는 거지? 쇼미더머니에서 우승할 확률 이런 거. 확률이 없죠. 아니... 왜 이렇게 낙서를 끄적끄적거리세요? 엄마 닮았어요. What? 진짜 좋은 습관이에요. 어머니가 참 좋은 습관이에요. 메모하는 건 좋은 습관이야. 1번 한번 풀어볼까? 연습 네. 문제 중에? 아, 알겠습니다. 정답! 응. 아, 3번. 풀었어? 3번. 맞는데 풀었어? 네! 오, 해드려? 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A, B가 붙어 있잖아요? 아, 너무 지루해. 그럼 C는 어디 써야 되지? 그래서 제가 했는데 랩에서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컨셉이 아니었던 거야? 제가 해도 됩니까? 해? 아이, 이, 뭐라 설명을 알잖아요. 왜 이렇게 딴질 걸어요? 맞으면 맞다고요. 아, 까투리 안 하고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씨. 하나 이렇게 와리가리 치면 6, 6, 6. 그래서 18. 그러면 18, 18? 선행학습 했어요. 선행학습? 네. 어? 18이네요? 예습을 먼저 하지 마세요. 나대지 말라는 소리예요. 가라는 것만 합시다, 우리. 나 이제 똑똑한 척 안 해야겠다. 멍청이, 멍청이 컨셉으로 가야지. 이게 뭐지? 레오니 그러면 잘 풀 수 있을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AB를 적었는데. 근데 AB 적는 건 경우의 수 생각 안 해줘도 되나? 아, 그걸 생각 안 했네요. A에 왼쪽에도 앉을 수 있지만. 네. 오른쪽에도 앉을 수 있지. 그래서 가능한 경우의 수는 지금까지 두 가지가 되겠지. 거기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아, 그걸 생각 안 했네요. 그럼 C는 여기 빼고 네. 나머지 세 자리 다 가능하지? 네. 그럼 뭘 곱해야 될까?
6 3 3을 곱해야지. 2에다 3. 그치, 그럼 이제 뭐가 남았어? 3명이 남았어. 이제 3명 남았지. 아... 그러면 그냥 서로 다른 자리를 3명을 앉히는 거지. 답은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해서 답은 36이 나온 거야. 희열이 있네요. 잠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잘 모르겠지? 한 번만 설명한다. 잘 들어야 한다. 문제에서 내 건 조건은 두 개. A와 B는 이웃해야 하지만 B는 C와 이웃하면 안 된다.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지부터 나눠서 정리를 쭉 해야 한다. 우선 A와 B가 이웃해야 하는 경우의 수는 AB 혹은 BA로 앉을 수 있으니 두 가지. C는 B와 이웃하지 않아야 하니 B옆 자리를 제외하면 C가 앉을 수 있는 자리의 수는 세 가지. C가 어딘가에 앉았으니 나머지 3 자리에 D, EF가 차례로 앉는다고 생각하면 D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3가지, E가 앉을 수 있는 자리에서는 2가지, F는 남은 자리 1가지. 이렇게 6명이 각자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앞사람이 앉고 뒷사람이 동시에 앉는 행동, 즉 연이어 일어나는 일이므로 답은 각 경우의 수를 모두 곱한 36이다. 그렇다 실수다. 이건 우리가 첫 화에는 풀기 어려운 문제로 제작진은 아니고 조절 실패였다. 미안하다. 5번. 이제 4번 풀었으니까 5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이거 오픈 디스커스로 하죠. 오픈 디스커스? 네. 오케이. 오픈 디스커스가 뭔데요? 한국말 좀 해줘. 공개적인 토익? 아, 디스커스. 그럼, 그럼. 공토 가자, 공토. 공토. 자, 세 개를 내죠. 3 곱하기 3 곱하기 3을 합니다. 그게 어떤 경우 수죠? 전체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 한 명만 이기는 경우의 수를 다 구해서 이 분자에 올려주면 되겠죠? 그걸 이제 자림님이 한 번. 네. 분모자요? 네? 에? 한 명만 이길 확률. 보자기 주먹 주먹 가위 보자기 보자기 주먹 가위 가위. 우리 까뚜 형이 뭔가 내는 순간 우리가 질라면 우리 건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까뚜 네. 형이 이기는 건 3개. 그치. 너 3개 나 3개. 총 9개죠? 그럼 27분의 9가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아. 오, 와 진짜 너무 잘하는데? 너 메가스 때 했냐? 역시 네. 전부 적이시네요. 그러면 5번도 풀어봤으니까 이제 6번 풀어볼까? 맛있는 거 먹고 싶다. 깍두기 뽑습니다. 2분의 1. 왜 2분의 1이죠? 윙 아닌 봉 아닙니까? 그죠? 아, 하지만 저... 윙이 7개니까. 그치, 윙과 봉의 개수가 다르니까. 윙이 날 확률이 10분의 7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깍두기 형이 하나 가져갔으니까. 근데 무엇을 가져갔는지 모르겠네요. 윙이 없어졌다고 하면? 대생 문과네요. 윙이 6개가 됐고 전체 개수는 하나 줄었었어요. 그러면 10분의 7 곱하기 9분의 6이 되는 겁니다. 전체 개수가 8이죠? 봉이 3개 있습니다. 그럼 8분의 3이 봉이 나올 확률 아닙니까? 만약에 진짜 전 모든 수업을 이런 식으로 진짜 허니콤보로 가져와서 못 먹게 한 다음에 실습!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모른다. 뭘요? 문제를 풀어서 맞히는 사람만? 아 무슨 소리예요? 무야옵니다. 아주 무야옵니다. 다들 기분이 왜 이러세요? 아 괜찮아요. 좀 눈높이 문제가 나오나요? 제 생각에도 눈높이. 믿어보겠습니다. 그냥 나가서 사 먹을게요. 그림과 같이 양손. 어? 정답! 틀렸어요. 네. 왜요? 내가 단서를 붙였잖아요. 정답! 정답! 아, 죄송합니다. 와, 윙이 7개 있고 봉이 3개 있는데요? 아, 말도 안 돼. 깝치지 마세요, 제발. 아, 빡쳐. 선생님 이거 맞나요? 이거 맞아요? 거의 다 왔어요? 형 조금만 머리를 와 이거 어떡해. 저 안 먹을래요. 여러분들 방향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닥치세요 좀. 그게 더 희망 고문이에요. 아 너무 힘들어요. 매니저님 찬스 안 되나요? 저 진짜 못 먹을 것 같은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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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몇 가지? 6가지. 네? 엥? 8가지. 어, 감사합니다. 두 개 빨리 같은 방향에 이건가? 있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는다. 맞나요? 방향 체크만 좀 해주세요. 혼자 저 드시지 말고.
간다. 정답 56. 왜요? 여긴 8개인데 반대로 하나 빼면 여기는 겹치면 안 되니까 하나 빼면 7? 맞아요? 생각보다 덕분입니다. 생각보다 쉽네요. 그치 쉬웠어. 왼손부터 생각하면은 네. 8가지 가능하지.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8가지 중에 왼손이 여기 있어. 그 오른손은 이 한 가지 빼고 다 가능하지? 선생님 고기 드실래요? 언 좀 맛있어. 한 점만. 어? 멈춰! 선생님도 맞춰야 드시죠. 그건 맞네. 문제를 내요. 드세요, 양파. 되기도 힘드네요. 언제 사 먹을까요? 맛있네요. 엄청 빨리 드시네요. 천천히 드세요. 빨리 먹을수록 퇴근 시간이 빨라진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아유, 맛있게 드셨죠? 든든하다! 숙제를 드릴 거예요. 아, 숙제요? 메가스터디 현우진 쌤의 순열 강의를 듣고 오면 돼. 순열 강의를 듣고 너무 찐이야, 죄송합니다. 공부하는 모습을 증거로 남겨와야 돼. 카메라 켜놓고 공부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너네 오늘 수학 해봤는데 슈퍼 히어로가 될 수 있겠어? 뭔가 그 풀었을 때 그건 있죠. 쾌감? 쾌감이 있죠. 그치. 빠뜨리면 어땠어? 찐으로 재미는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또 오랜만에 하니까. 안 했어. 뭐 오랜만도 아니라니까. 나는 처음 봤다고요, 이거. 살림이 어땠어? 선생님 얼굴이 재밌었어요. 아. 오늘 주번 정해야죠. 우리 주번 아까 어떻게 뽑는다 했지? 제일 못한 사람. 투표해서 뽑을게. 여기 있는 모든 사람 투표. 좋아요. 오늘의 주번은? 개꿀띠. 개꿀띠. 엄마 미안해. 성장한다. 나 메가스터디와. 왜 내가 주번인지 알 수가 없네. 이걸 머리로 하실 수 있죠, 이런 부분. 이게 된다고요? 암산은 가능하지. 자, 갑니다. 확률 0.714, 0.317. 5개. 5개. 와, 숫자가. 더럽죠? 이거 세 자릿수 5번 곱해야 돼요. 하기씩만 하지 말고. 경기대 망신 가져. 돼요? 악마. 와, 낙질이야.